정부가 그동안 지자체들이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해왔던 취득세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서 최근 5년간 소급 적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승계조합원의 대다수가 추가로 취득세를 더 납부할 것으로 보여서 납세 거부나 대규모 불복 청구 등 거센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개발 사업의 취득세 관련 부분입니다. 요 며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을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의 취득세가 더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시면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잘못 부과됐다. 세금 더 내라. 재개발 취득세 대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세금이 잘못 부과됐으니까 세금을 제대로 다시 계산해서 더 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승계조합원은 누구일까?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구입한 자, 승계받은 자를 말합니다. 원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업 단계를 통과하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원조합원이고요. 그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구입해서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계조합원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두 번 납부하는데 첫 번째는 입주권을 승계받을 때, 구입할 때 한 번 내고요. 그리고 그 입주권이 공사 끝나고 새 아파트가 돼서 입주할 때 그때 한 번 더 납부합니다. 참고로 승계받을 때 취득세는 우리가 큰 의미로는 종전 입주권 매입가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토지 승계 취득가액입니다. 여기에는 종전 토지 가액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말하고요. 여기에 4%를 곱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입주할 때 이때 한 번 더 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 계산 방식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일단 이 취득세, 이 지방세죠? 이 지방세 주체는 행정안전부인데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했냐면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고요. 거기에 옵션 금액을 더하고 거기다 분담금까지 더해서 이 총 금액에서 먼저 냈던 입주권 취득할 때 냈던 종전 입주권 매입가 이걸 빼고 거기에다가 2.8%를 곱하라 라고 했습니다. 2.8%는 이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죠. 자, 이렇게 계산하라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지방세는 이 세금의 주체가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잘못된 부과 방식으로 취득세를 받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옵션 비용 이걸 더한 금액에서 입주권 취득할 때 냈던 종전 입주권 매입가 이걸 빼고 거기에 2.8%를 곱했던 거죠. 즉 잘못된 부과 방식에는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이 빠져 있죠. 네, 조합원 분양가에 옵션 비용만 더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일부 지자체가 이렇게 받아왔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행안부가 얘기했던 제대로 된 계산 방식으로 받아왔고 또 일부에서는 잘못된 부과 방식으로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가 이렇게 잘못된 부과 방식으로 받아왔던 이 지자체에게 다시 제대로 계산해서 재산정해서 취득세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취득세가 지방세고 이 제척기간이 5년이니까 최근 5년간 소급 적용해가지고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입주할 때 잘못 받아왔다면 다시 계산하고 더 받으라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 잘못된 부과 방식과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계산 방식 이걸 좀 비교시키기 위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잘못된 보가 방식은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옵션 비용을 더해서 거기에서 이제 종전 입주권 매입가를 뺐다면, 행안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산정 방식은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하고 옵션 더하고 분담금까지 네 가지를 더해서 이제 거기에서 종전 입주권 매입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본다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옵션 비용 더했을 때 5억이었고 종전 매입가가 만약 3억이었다 가정했을 때, 이때는 뭐 2억에 대해서 2.8% 계산하지만 제대로 된 계산 방식으로 만약에 프리미엄과 분담금 이걸 더해가지고 이게 7억이 됐다 우리가 가정해보면, 7억에서 3억을 빼면 4억에 대해서 2.8%니까 취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흑석동 3구역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잘못된 부가 방식과 이제 제대로 된 부가 방식을 그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제대로 된 계산 방식으로 1000만 단위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된다면 억울하죠. 그것도 한 5년 전 거를 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행정안전부가 승계조합원의 이 취득세를 재산정하는 이유일 거고, 앞서 제가 일부 지자체가 분명 행정안전부는 제대로 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왜 일부 지자체가 잘못된 부과 방식으로 그동안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부과시켰을까? 그 이유인데, 먼저 이 행안부가 다시 세금을 계산하라라고 하는 건 올해 8월 22일 날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에서 질의회신, 답변 준 내용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물어본 거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 승계조합원에게 입주할 때 그 취득세에 프리미엄을 부과시키는 것,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 행안부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 2015년도 11월 달 그 당시 이제 행정안전부가,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였습니다. 그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과에서 해석한 내용, 그리고 또 2016년 1월 달에 지방세 운영과, 이때도 행정자치부예요. 이때 해석한 내용, 그리고 또 2019년 7월 달에 행정자치부 지방세 운영과에서 해석한 내용, 거기에다가 이제 2019년 6월 달에 이번에 그 기사처럼 그 당시 2019년에도 이런 승계조합원의 취득세가 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에 좀 해명자료 여기,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조세심판원의 결정, 자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핵심이 이거죠.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여기 본대로 이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계산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잘못 계산한 거니까 다시 다 받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석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왜 이 일부 지자체들은 잘못된 부과 방식으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받아왔을까?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초, 그러니까 2015년 11월 9일 날 행정자치부가 요건 해석을 내놓을 때 그 해석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 내용을 받을 텐데, 사실 제가 올해 8월 달에 행정안전부가 답변을 줄 때 쭉 언급했던 이 자료들 제가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11월 달 거 내용 찾지 못했고, 2019년 7월 달 해석 찾지 못했고요. 제가 찾은 건 2016년 1월 달 해석과 그리고 2019년 6월 달 해명 자료, 그리고 올해 8월 달 답변 내용, 올해 8월 달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 이 네 가지 찾았는데요. 다행스럽게 2015년 11월 9일 날
이 유권 해석을 2019년 해명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해명 자료 가장 마지막 끝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해가지고 2015년 11월 9일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2015년 11월 달에는 분양권에 대해서만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재개발 입주권은 빠져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도 2015년 11월 달에 행정자치부가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분양권 프리미엄만 언급했더라. 그래, 이거는 뭐 취득세 계산할 때 넣는 건 알겠어. 근데 재개발 입주권은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냥 프리미엄 빼고 조합원 분양가에 옵션만 넣어가지고 계산했던 겁니다. 분양권만 있었으니까 입주권 빠져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일부 지자체는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분양권이 뭐 프리미엄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입주권 프리미엄도 넣는 거겠지 해서 행정안전부의 의도대로 계산한 곳이 있고 또 일부는 분양권만 있고 입주권 없으니까 입주권은 그냥 우리가 뭐 프리미엄 빼고 계산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각각 기준이 달라가지고 승계 조합원의 취득세가 다 다르게 부과됐던 거예요. 그런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사실 행정안전부가 잘못한 거죠. 예,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데 그냥 그 당시에 분양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이걸 가지고 입주권까지 다 확대해서 가라라고 한 거니까 제가 2019년 7월 거는 찾지 못했지만 2016년 1월 달까지에도 입주권은 없었고요. 언급이 분양권이 있었고 입주권이 들어온 건 2022년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입주권 내용이 언급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당사자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다른 모든 승계조합원에게 다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누구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입주권이 언급된 건 올해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유권 해석 이후에 올해 8월까지 그 8년 가까이 명확한 기준이 정립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정말 행정안전부가 잘못한 거고요. 지자체도 뭐 각각 다르게 이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를 부과시킨 건 이해는 되지만 잘한 건 아니죠. 예,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행정안전부에 물어봐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받아야겠죠. 예, 이게 8년 가까이 이 세금의 주체가 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는 지자체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정말 한참 전에 최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참 전에 세금 다 내란 대로 제대로 냈는데 이제 와서 계산 잘못했다고 다시 세금 내라고 하면 취득세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천만 단위로 그럼 과연 누가 세금을 낼 거냐 납세자가 당연히 불복하죠. 이거를 낼 아마 승계조합원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기사가 최초 나온 게 11월 15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날짜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 5년간 안 거둔 재개발 세금 추징 대 서울자치구 소급 안 돼 라고 해서 서울 이제 자치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제목을 보시면 구청장 협의회 제외 요청한 가결 해가지고 아마 서울에서도 승계조합원 6만 1,880가구 중에서 최대 20%가 이제 잘못 계산된 방식으로 취득세 납부했으니까 20%는 다시 더 추가로 납부될 수 있겠죠. 6만 1,880가구의 20%니까 대략적으로 한 12,300가구가 될 겁니다.
12,300명이 예, 본인 잘못도 아니고 지자체가 잘못 계산한 걸로 가지고 납세자인 내가 세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나와 있네요. 15일 날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 추징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안을 가결했다라고 16일 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이 안건을 제안했나 봐요. 이제 서울시와 협의 거쳐가지고 행안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입주한 지 5년이나 지난 아파트 프리미엄에 지금이 와서 취득세를 받겠다고 하면 이게 반발로 반발이지만 일단 신뢰가 떨어지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2015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정확한 유권 해석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한 건 우리 납세자 책임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하고 세금을 걷어가는 지자체 잘못인데 그 잘못을 이 납세자가 책임을 질 수는 없죠. 예, 그 책임은 당연히 예, 과세 주체가 지는 게 맞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뜻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전달이 되면 아마도 5년 전부터 소급해가지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거 세금을 걷어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올해 8월 22일 날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나왔으니까 그 날짜 이후로는 이제 프리미엄이 추가돼가지고 계산되겠지만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소급해서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이렇게 구청장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소급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행안부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12,300가구죠. 예, 이분들은 아마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을까 대규모로 불복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이렇게 구청장들도 이렇게 뜻을 모았으니까 행안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어떤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